어서오세요. 책벗 인생입니다. 엄청난 사기를 당해 의욕을 잃고 삶을 포기하려 애쓰던 자에게 우연히 나타난 가인의 도움으로 삶을 다시 회복하고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사랑 부탁드립니다. 조선인조 때 황해도 재령에 정시성을 가진 무관이 살고 있었다. 무관은 도량이 넓어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했고 사람도 좋아했으며 누군가 어려운 일에 처했다고 하면 아낌없이 재산을 나눠주다 보니 부유한 집안이었지만 이 때문에 가세가 기우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무관을 본 사람들은 그의 늠름하고 멋진 풍채 때문에 언젠가 크게 출세할 인물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무관은 선정관으로 재직하다가 좋지 못한 일에 연루되어 그만 직위를 잃은 뒤 고향으로 돌아와 몇 년을 보냈다. 그 뒤로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관청에서는 무관을 새로운 벼슬에 추천하지 않았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무관이 아내에게 말했다. 이렇게 가난하니 하루아침에 식구들이 목숨을 잃게 될까 걱정이요. 남은 논밭을 모두 팔면 한 5배의 겨냥은 될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서울에 가면 벼슬을 얻을 수 있을게요. 시골에 내려와 사는 무관에게 벼슬이 제 발로 들어올 리 없지 않소. 만약 일이 뜻대로 잘 되면 사는 거고 실패하면 죽는 건데 이제는 결판을 좀 내고 싶소. 네, 당신 뜻대로 하시구려. 남편의 말에 아내도 그러자고 하자 마침내 무관은 땅을 몽땅 팔고 보니 과연 500냥이 생겼는데 200냥은 아내에게 생계를 꾸리게 주고 나머지 300냥을 들고 상경했다. 건장한 하인들을 앞세워 준말을 타고 가는 무관은 보는 이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윽고 일행은 경기도에 이르러 벽제역에서 하룻밤 묵기로 하였다. 하인들이 말먹이를 챙겨주고 있는데 번거지를 쓰고 깔끔한 새옷을 입은 한 사내가 홀연 나타나 안으로 들어오더니 말을 걸었다. 사내는 처음에는 밖에서 엿보고 서 있다가 안으로 들어와 하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말하는 태도가 퍽 정다웠다. 사내에게 친근감을 느낀 하인이 물었다. 어디서 오는 길이시오? 나는 병조판서댁의 하인이요. 조금 멀리 서 있던 무관이 그 말을 듣고 사내를 불러 물으니 같은 대답이었다. 무관은 속으로 몹시 반가워하며 말했다. 내가 지금 벼슬 자리를 구하기 위해 상경 중인데 네가 정말 병조판서댁에서 신임하는 하인이라면 나를 위해 중간에서 주선 좀 해줄 수 있겠는가? 내가 만나고 싶은 분이 바로 병조의 정관일세. 그런데 너는 여기 온 건 무슨 일 때문이냐? 소인은 우두머리 하인이온데 상전댁의 노비가 평안도에 많이 있어 지금 그 신공을 받아오라는 분부를 받고 오늘 출발한 것이지요. 그랬군. 무관이 한숨을 쉬며 물었다. 자네 같은 사람을 만나기 쉽지 않은데 서로 길이 어긋나니 참으로 안타깝구나. 어떻게 좋은 방책이 좀 없겠느냐? 나리,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저랑 같이 서울에 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느냐? 예, 그럼요. 사실 소인은 분부를 받고 길이를 택해서 출발하느라 지금에야 나왔는데 아직 나온 지 며칠밖에 되지 않아 상전도 모르실 겁니다. 그러니 지금 돌아가서 나리를 위해 주선한 뒤에 출발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장안에 지니신 것이 얼마 정도 되는지요? 300냥이 있지. 근근히 쓸 수 있는 액수네요. 마침내 무관은 사내와 함께 서울로 가 병조판서집 근방에 사내가 잡아준 숙소에 짐을 풀었다. 그리고 사내는 그 집 주인에게 무관을 잘 모시라고 당부하는데 주인을 대하는 태도가 몹시 위세당당했다. 그런 사내를 근실이 받는 주인의 모습을 보고 둘이 평소부터 잘 알고 지냈나 보다 여기며 더욱 사내를 믿게 되었다. 그런데 집에 다녀온다고 떠난 사내가 닷새가 지나도 오지 않아 무관은 속았나 싶어 걱정하고 있는 차에 사내가 돌아왔다. 무관은 극도로 반기며 그동안 오지 않은 이유를 묻자 사내가 말했다. 너리가 원하시는 벼슬자리 주선이 그리 쉽게 급작스레 이루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100량 정도 써는 것이 빨리 이루는 지름길이지요. 의아한 생각에 무관이 묻자 사내가 말했다. 혼자 되신 대감 누님이 이 근처에 사시는데 대감께서 누님을 끔찍이 생각하시죠. 그 누님 말씀이라면 뭐든지 따르신답니다. 그래서 소인이 생각 끝에 나리의 일을 그대게 아뢰었더니 마님께서 100량 정도 주면 좋은 벼슬자리가 당장 나올 거라 하시는군요. 그런데 나리께서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쓰실 수 있겠습니까? 당연하지. 이 돈이 다 그런 데 쓰려고 마련한 건데 뭘 더 묻느냐? 무관은 즉시 전대를 열어 100량을 헤아려 주었다. 그러자 하인들이 의심스럽다는 듯 말했다. 나리가 직접 가셔서 건네지 않으시고 저 사내에게 돈을 모두 맡기십니까? 세상에 못 믿을 놈이 얼마나 많은데 혹시라도 사기가 아닐지 어찌하십니까? 허허, 이 사람들 사람을 왜 이리도 못 믿고 난리냐? 병조 판서댁 하인이라면 말할 필요도 없지. 확실한 거지. 이튿날 사내가 와서 말했다. 마님께 돈을 전해드렸더니 매우 좋아하시며 당장 대감께 말씀드려 다음 인사 발령시기 때 적당한 자리가 있으면 반드시 수망으로 올려달라 이미 간청하셨고 대감께서도 벌써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또 대감께서 중히 여기시는 분이 옆에서 거들게 되면 일이 더 확실해지겠지요. 대감께서는 평소 이웃 고을에 사는 벼슬아치 박아무개 나으리를 좋아하시고 믿으셔서 그분 말씀이라면 반드시 따르실 겁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온데 그분한테 말씀드리고 한 50량 정도를 챙겨드리면 필시 좋아하시고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무관은 참으로 그럴싸하다 싶어 일을 추진하게 했다. 다음날 사내가 돌아와 몹시 기쁜 표정으로 말했다. 허허, 박나리께 말씀드렸더니 과연 좋아하시네요. 무관은 또 50량을 사내에게 내주었다. 며칠 뒤에 사내가 또 와서 아뢰었다. 대감께 소실 하나가 있는데 절세 미인이라 끔찍이도 아끼시지요. 소실이 낳은 아기가 하나 있는데 이번에 돌이 다가왔군요. 잔치를 성대하게 차리고 싶다고 하는데 그 소실은 따로 가진 돈이 없어서 걱정이 많더군요. 이럴 때 그 여인에게 50량쯤 챙겨주면 참 좋아할 것입니다. 어떡할까요? 애첩이 청탁을 해주면 일이 더욱 확실할 것입니다. 무관이 가만히 들어보니 역시 좋은 생각이다 싶어 당장에 50량을 내주었다. 그리고는 돈을 받아간 사내가 금세 돌아와 말했다. 돈을 전해주었더니 소실이 과연 몹시 기뻐하며 성심껏 힘을 다해 일을 주선하겠다고 합니다. 이젠 좋은 벼슬이 곧 내려올 테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십시오. 그런데 무관이 벼슬에 나아가시려면 의관을 미리 잘 준비해 두지 않을 수 없지요. 제가 잘 아는 상점에 가서 관복을 구입해 오겠습니다. 한 50량 정도가 필요할 듯 합니다. 그거 정말 그래야겠군. 무관은 사내에게 50량을 주어 의관을 마련하게 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심부름꾼으로부터 물건을 건네받았는데 비단 옷이며 검은 가죽신이며 허리띠를 고정시키는 황금 버클까지 동시에 들어왔는데 모두 광채가 눈부시게 번쩍이었다. 무관은 매우 기뻐하며 현재 자신에게 마치 벼슬이라도 내려온 것 마냥 좋아했다. 처음에 의심하던 하인들도 기쁜 마음으로 주인의 좋은 벼슬이 반드시 내려오기를 바랐다. 무관은 준비한 옷을 갖춰 입은 뒤 당장에 병조판서 댁으로 달려가 명함을 내밀고 인사를 청하였다. 얼마 뒤 승낙을 받고 병조판서 거처를 찾아간 무관은 인사를 올리고 자신의 경력과 현재의 사정을 상세히 말하며 간절히 호소했다. 그러나 판서는 고개만 끄덕일 뿐 사정을 들어주지 못하겠다는 말도 없고 무관의 사정을 동정하는 어떤 말도 끝내 한마디 없었다. 무관은 속으로 병조판서가 오는 사람들을 원래부터 늘 그리 대하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뒤로 판서댁을 왕래하면서도 여러 무관들과 무리지어 문안하는 데 그쳤고 자신을 특별하게 대하거나 친절하게 대해주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무관은 관료 인사가 내정된 공문이 나왔다는 소식을 접하면 그때마다 힘들게 그것을 구해보았으나 자신의 이름 비슷한 것조차도 찾을 수 없었다. 무관은 마음이 점점 초조해졌다. 그럴수록 사내가 오기만 하면 호감을 사려고 고기와 만나는 음식과 술을 푸짐하게 사다가 배불리 먹이곤 하였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 남아있던 돈 50냥마저 모두 써버리고 수중엔 한 푼도 남지 않았다. 무관은 몹시 고민 끝에 사내에게 물었다. "내가 한 말이 오랫동안 효험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겠는가? 대감께서 단 하루라도 나으리 같으신 분을 어찌 잊을 리가 있겠습니까만 나으리보다 돈을 더 많이 낸 사람이 아무래도 대감과 더 긴밀한 사이가 되고 보니 나으리가 끼어들 자리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다음 산정 때에는 대감께서 나으리를 기필코 어느 관직에 추천하겠다고 하십니다. 그 자리는 정말 좋은 자리이니 염려 마시고 기다려 보십시오." 어느덧 또 시간이 흘러 인사 공문이 새로 나왔다는 소식에 무관은 공문을 구하여 자신의 이름 석자를 샅샅이 찾아보았지만 결국 보이지 않았고 맥이 빠져 지쳐있을 때 사내가 찾아와 말했다. "벼슬아치 박나리와 대감의 누님이 대감께 힘껏 청해서 이번에는 기필코 자리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대신이 찾아와 다른 사람을 써달라고 청탁하자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경우라 자리를 그만 뺏기고 말았습니다. 안타깝지만 어쩌겠습니까? 하지만 곧 다가오는 6월에 정기적인 관료인사 시행제도인 도목정사가 또 있습니다. 그때 아무 부수의 직책이 돈이 엄청나게 생기는 자리인데 소인이 벌써 마님이며 박나리이며 대감의 소실에게 미리 아뢰어 두었고 대감께 꼭 청해 주십사 했더니 모두 흔쾌히 승낙하시더군요. 이번 기회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테니 기다려 보십시오, 나으리." 무관은 반신반의하면서도 감히 사내를 정중하게 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었고 도목정사가 시행되는 날 주인과 하인이 모두 일찍 일어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좋은 소식을 기다리며 눈이 뚫어져라 먼 곳을 바라보았다. 해가 중천에 떠 한낮이 되고 저녁나들이 되었다. 하지만 인사결재가 벌써 끝이 났건만 무관의 이름은 어디서도 들리지 않았고 찾아볼 수가 없었으며 사내의 모습 또한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무관은 크게 낙심했고 하인들의 불평과 한탄소리는 귀가 따가웠다. 무관은 자신이 상전임에도 작은 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그저 사내가 다시 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전에 같으면 거의 날마다 오던 사내가 나흘이 지나도록 찾아오지 않았다. 무관은 그제야 덜컥 의심이 들어 묵고 있던 집 주인을 급히 불러 물었다. "병조판서 댁 우두머리 하인이 요사이는 영 오지 않는데 아, 왜 그런지 아는가? 아, 자네와 친한 사이니 불러보게. 그 사람요? 아, 그자는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병조 반서 때 가인이라면 아, 나으리께서 더 잘 아시는 것 아닙니까? 아, 서인이야 모렵지요. 자기가 반서댁 하인이라 하고 나으리께서 또 반서댁 하인이라 하시기에 저도 그런가 보다 하고 믿은 거지 서인이 그 사람을 어찌 알겠나이까? 저는 애초부터 일면식도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두 사람 친하게 지냈으니 그 집에 대해서 뭘 좀 알지 않았나? 전혀 모릅니다. 아, 나으리가 친하게 지내시더만 왜 그 집을 모르십니까? 어쩌다 보니 그럴 생각을 미처 못했지. 우가는 그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 뒤로 사내는 발길을 끊고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다. 무관은 자신의 과오를 자책하며 어느 날 밤 한탄하였다. 이제 어찌 살아야 하나. 사기꾼에게 전 재산 날려버려 대대로 이어온 조상의 제사도 이제 끊어지게 생겼고 많은 식구들을 모두 나락에 빠뜨리고 말았다. 친척이며 이웃이며 처자식의 분노와 책망과 질책을 내가 무슨 재주로 이해시킬 수 있겠는가? 또 평생을 남에게 굽히지 않고 살아온 내가 어찌 거지 같은 구차한 인생을 살 수 있겠나? 무관은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그냥 죽는 게 속편한 길이었다. 마침내 목숨을 버리기로 결심하고 다음날 일찍 일어나 한강으로 달려갔다. 의관을 벗어 던지고는 크게 소리를 몇 번 지르고 강물로 뛰어들었다. 물이 몸을 차갑게 적시니 벌벌 떨려 자신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들었다. 몇 걸음 물러나 우두커니 서서 가만히 생각에 잠겼다. 생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죽어야 하나? 그래, 차라리 남에게 맞아 죽는 게 낫겠다. 무관은 마침내 물에서 나와 멍하니 서 있다가 터벅터벅 걸어 돌아왔다. 이튿날 아침부터 술을 거나하게 마신 무관은 준비해둔 비단 옷을 입고 검은 가죽신에 폭이 넓은 허리띠와 황금 버클을 끼우고 팔척장신의 큰 키로 늠름하게 성큼성큼 걸어서 곧장 종로로 갔다. 보는 사람마다 깜짝 놀라며 무관을 신령한 사람이라 생각했다. 무관은 지나가는 사람이나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건장하고 사납게 생겨 싸움을 잘할 것처럼 보이는 자를 하나 고른 후 당장 다가가 그 사람을 이유 없이 다짜고짜 붙잡고는 몸을 날려 발차기를 했다. 그가 비명을 지르며 거꾸러졌다가 황급히 일어나 불이 나게 달아나 버렸다. 무관은 그를 쫓았지만 잡을 수 없자 몹시 한스러워했다. 다시 사람들 속을 빙 둘러보니 자기와 겨루어 이길 것 같은 강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 그의 앞으로 다가가 우두커니 서서 노려보는 모습은 흡사 실신한 사람 같았다. 무관의 눈길에 가는 곳마다 모여있던 사람들이 놀라 와르르 흩어져 달아나니 거리가 텅 비어 사람이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남에게 맞아 죽으려 발버둥 쳤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무관에게 맞아 죽는 낭패를 볼까 두려워하니 어찌 맞아서 죽을 수 있겠는가. 어느덧 해가 기울자 낙심한 무관은 또 멍하니 돌아왔다. 잠을 청하려 해도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오직 죽고자 하는 마음뿐 다른 생각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었다. 그러던 중 또 생각했다. 그래, 남의 집에 들어가 그 처첩을 희롱하면 분명 맞아 죽을 수 있을 것이야. 이튿날 무관은 또 술을 마시고는 옷을 차려입고 대로를 휘청거리며 돌아다니다가 대문이 높고 화려한 새 집을 발견했다. 당장 거침없이 들어가 중문에 이르렀는데 아무도 무관 앞을 가로막는 자가 없었다. 마침내 안채로 불쑥 들어간 젊은 여인 한 사람이 보였는데 나이는 20살쯤 되어 보였고 어여쁜 얼굴에 달처럼 아름답고 눈부신 자태였다. 여인은 구름처럼 풍성한 고운 빛깔에 머리를 빗고 있었는데 무관을 보고도 별로 놀라지 않고 태연한 기색으로 물었다. 아니, 퇴근 위시기에 남의 집 안방에 스스럼 없이 들어오신 게요? 정신이 나간 사람이요? 무관은 대꾸하지 않고 곧장 마루 위로 올라가 여인의 손을 잡더니 거침없이 껴안았다. 주위에는 꾸짖는 자 하나 없이 조용했고 여인은 크게 저항하지 않았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싶어 머쓱해진 무관이 물었다. 남편은 어디 있어? 아니, 남편은 왜 물어요?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네. 술 취한 사람과 싸우기는 싫으니 당장 관아에 고발하기 전에 얼른 여기서 나가요. 당신 남편이 있는 곳이나 말해요, 당장. 내가 지금 취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요. 사정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이러는 거요. 그 사정이 뭔지요? 나는 예전에 선정관을 지낸 사람이요. 어떤 일에 연루되어 자리를 잃고 고향에서 지내다 벼슬자리를 위해 상경했다가 사기꾼에게 속아 재산을 다 잃고 말았어. 그래서 죽기로 결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쉽지 않아 남에게 맞아 죽으려고 일부러 이런 일을 거듭 벌였는데도 끝내 나를 죽여줄 사람이 없구려. 지금 이런 날 죽여줄 남편도 없다면 죽기는 어려우니 장차 어쩌면 좋겠소. 정말 미쳤군요. 세상에 이렇게 죽으려 애쓰는 사람이 또 있을까? 댁이 과연 선정관을 지낸 분이라면 이런 의젓한 모양새로 왜 헛되이 목숨을 끊으려 하십니까? 저 또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지라 다른 곳으로 시집가려 하는 참이었는데 이렇게 문득 댁과 만났으니 이것도 하늘이 정한 인연이 아닐까 싶네요. 그 사정이란 것이 무엇인지 말해줄 수 있겠소? 제 남편은 역관입니다. 정실 부인이 있지만 제가 인물이 빼어나다는 소문을 듣고 저를 첩으로 맞은 지가 언 4년이에요. 처음에는 정실과 한 집에서 지냈는데 부인이 사납고 투기가 극심하였고 이미 늙고 힘이 없는 남편이었지만 그 다투는 모습을 견디지 못하고 이 집을 사서 저를 옮겨 살게 했지요. 이 거처를 마련해 준 후 남편이 계속 왕래하였지만 저를 예뻐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아내의 투기를 두려워해 얼마 뒤부터 발길이 뜸해졌어요. 그러다 작년에 남편이 우두머리 역관이다 보니 청나라에 업무차 갔다가 마침 일이 생겨 북경에 체류하고 있는데 벌써 1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도 않고 소식도 묘연하답니다. 지금은 여종 두어 명과 이 집을 지키고 있는 제 신세가 과부나 다름없지요. 비록 먹고 지내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한들 독수 공방하며 의지할 데 없이 지내노라니 세상 사는 즐거움이라곤 조금도 없군요. 봄바람이 불고 가을달이 뜨면 서글픈 마음이 들어 내 처지를 가엾어하고 있답니다. 몇 명이나 되는 여종들도 단속하는 이가 없으니 하나 둘 떠나가서 지금은 늙은 여종 한 명만 남았는데 그마저 바깥 출입이 잦아서 집을 거의 비우고 있어요. 인생이 길면 얼마나 길다고 늙고 바깥일로 바빠 저 같은 사람에게는 상관도 안 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사나운 정실의 투기를 혹독히 받으면서 여름날과 긴긴 겨울밤을 빈방에서 홀로 울며 지낸답니까? 제 괴로운 사정이 이렇습니다. 이러니 사기꾼에게 속아서 죽으려 애써도 죽지 못한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저는 양반과는 다른 천한 신분으로 부질없이 말라 죽을 순 없어서 달리 방책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던 차에 이처럼 예기치 못한 만남이 있으니 이것은 분명 하늘이 두 사람의 처지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하늘의 뜻을 따르고 싶은데 댁은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무관은 여인의 말을 들으며 측은한 마음과 한편으로는 반가운 마음이 교차하였지만 세상을 여전히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은 그대로여서 어쩔 수 없는 마음을 천천히 말했다. 당신 말도 좋지만 나는 어차피 돌이킬 수가 없어. 오직 죽는 수밖에 없어. 장부답지 못하군요. 어쨌건 오늘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데 왜 좋은 길이 없겠습니까? 자중자애하셔서 일생을 망치지 않도록 하세요. 여인은 술과 안주를 손수 준비하여 술을 따라 권하니 무관은 여인의 고운 미모에 반한 데다 여인의 그 말에 감동하니 여인이 권하는 대로 연거푸 잔을 들이켰다. 취기가 오르자 여인의 손을 잡고 아름답게 꾸며진 방 안으로 들어갔다. 메마른 풀을 담비가 적시고 죽은 재가 다시 활활 타오르듯 둘은 그렇게 정을 나누었다. 그 뒤로 무관은 여인과 함께 그 집에서 머물며 죽고 사는 것은 오직 하늘의 뜻에 맡겼다. 여인 역시 남편의 집과 관계를 끊고 더는 두려워하는 마음과 거리끼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 다만 좋은 옷을 지어 입히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무관을 봉양하는 데만 신경 쓰다 보니 수척했던 얼굴이 차츰 살이 붙으며 자태는 더 고와졌다. 무관은 낮에는 나가 놀고 거닐며 시간을 보내고 밤이면 그 집으로 와 묵으며 그렇게 한 달을 보내고 보니 죽을 마음이 차츰 사라지고 즐겁게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 그러는 사이 여인의 소문이 차츰 돌아 감추기 어려웠다. 이윽고 역관이 귀국해 온다는 편지가 여인의 집에 먼저 도착했다. 여인은 무관에게 멀리 달아나자고 했지만 무관은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는 생각에 망설이며 결정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역관은 벌써 고향역에 도착했는데 역관의 식구들이 마중을 나가니 역관이 아내에게 물었다. 작은 집은 왜 나오지 않았어? 작은 집에는 다른 사람이 생겼다는데 당신과 무슨 상관이요?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사정을 묻자 아내가 들은 소문을 상세하게 전했다. 그러자 역관은 성난 얼굴빛으로 급히 준마에 올라 예리한 장검을 손에 들고 말을 치달렸다. 첩의 집으로 달려가 칼을 휘둘러 두 사람을 없앨 생각이었다. 대문을 박차고 열고는 우당탕 큰 소리로 외쳤다. 어떤 놈이냐! 내 방이 들어와 내 첩을 훔친 놈이 빨리 나와서 내 칼을 받아라! 그러자 문득 한 사람이 방문을 열고 나오더니 떡하니 섰다. 휘황찬란한 의관에 늠름한 풍채가 마치 신선 같았다. 내가 오늘은 진짜 날 죽여줄 사람을 만났구나. 어서 내 가슴을 찔러라. 평화로운 얼굴에 전혀 동요하는 빛이 없어 보이는 무관의 얼굴을 보게 된 역관은 저도 모르게 겁이 덜컥 났다. 역관이 금세 기가 끊겨 입이 떡 벌어지더니 물러서서 바보처럼 한마디 말도 못한 채 몇 번 한숨을 쉬며 혀를 끌끌 찰 뿐이었다. 그리고 칼을 바닥에 내팽개치며 말했다. 집과 첩과 재산 모두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역관은 감히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망연자실 나가고 말았다. 그때 여인은 벽 뒤에 숨어 그 광경을 엿보다가 나와서 말했다. 저 못난 인간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어서 우리는 여길 떠나요. 그리고는 여인이 곧장 다락으로 뛰어올라가 상자 하나를 꺼내왔는데 상자 안에는 은화 300냥이 들어있었다. 제 아버지도 재물을 많이 소유하고 계셨던 부자였어요. 제가 시집 올 때 아버지가 이 돈을 챙겨주셨는데 깊이 감춰두고 있어서 남편도 모르는 돈이에요. 아버지가 몇 해 전 돌아가시고 나니 이제는 함께 살아갈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행히 당신을 만났으니 이 돈을 미천삼아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여인은 또 바구니 하나를 꺼내왔는데 그 안에는 금과 은이며 온갖 장신구와 폐물 그리고 비단이 들어있었다. 이것도 수백 냥은 좋게 될 것이니 잘 운용하기만 하면 무슨 재산 근심이 있겠습니까? 어서 하인에게 분부해서 말에 실토록 하세요. 이튿날 새벽, 무관은 마침내 하인 2명에게 분부하여 2마리의 말에 짐을 가득 실게 한 뒤 여인을 말에 태우고 자신은 그 뒤를 따라 재령으로 말을 달려 돌아갔다. 이런 상황을 역관은 알았지만 뒤쫓지 않았고 역관의 아내는 첩이 떠난 것을 천만다행으로 여기며 관아에 고발해 첩을 붙잡아 오는 것을 못하게 하였다. 고향으로 돌아온 무관은 비록 떳떳한 몸은 아니었으나 그간의 사정을 가족에게 숨김없이 전하고 너그러운 이해를 구하였다. 그리고 여인의 돈으로 예전에 팔았던 땅을 모두 다시 구입하고 재산을 잘 운용하여 몇 년 안에 고을의 큰 부자가 되었다. 무관은 다시 서울로 올라가 벼슬을 구했는데 지난날의 실패를 벗삼아 이번에는 주도 면밀한 일의 추진으로 결국 좋은 벼슬을 받을 수 있었다. 무관은 몇 차례의 직책을 옮기며 그때마다 거듭 승진하여 마침내 절도사가 되었다. 무관은 여인과도 해로하며 큰 복록을 누렸는데 사람들은 무관이 평소 사람들을 좋아하고 잘 믿으며 베풀기를 좋아한 것 때문에 그런 결과에 이르렀다고 전하고 있다. 이 야담은 조선 후기 매관 매직의 풍토를 희극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관직을 잃고 고향에서 머물렀던 무관이 다시 벼슬을 얻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고 상경하였지만 결국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가 삶의 의욕을 잃고 죽음을 택하려는 행동에서 당대의 매관 매직이 얼마나 널리 퍼져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야담은 작품의 구성과 세부 묘사에서도 빼어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공이 사기꾼에 속아 위기를 겪고 또 원통한 사람들끼리 우연히 만나 다시 살 의지를 갖게 되는 과정들이 코믹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묘사되어 흥미를 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새 남편을 얻는 여성의 행실과 남의 첩을 빼앗는 선비의 행실은 모두 추악하고 사악한 행실일 수 있다. 그러나 이야기의 2 사람은 모두 지극히 원통하고 곤궁한 형편에 처한 결과에 우연히 만나 이런 일이 있게 되었으므로 천첩을 탓할 것도 아니요 무인을 꾸짖을 일도 아니다. 결국 심덕이 있는 사람은 악하지 않아 마침내는 보답을 받게 되므로 잘못되지 않음이 자연의 이치이니 이 점은 취할만하다고 혹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책벗 인생을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채널을 개설하고 많은 시행착오로 힘들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구독자님들의 진심 어린 사랑과 관심으로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겐 큰 버팀목이 되었고 오늘의 성장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특히 바로 앞전 영상인 진짜 남편을 알아본 아내는 업로드 2주 만에 50만 뷰의 결실을 얻어내었기에 이것은 오직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더욱 열심히 매진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이며 부족함을 채워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청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 부탁드립니다. 또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네요. 지난해 힘들었던 일들은 모두 보내버리고 행운 가득한 희망찬 2023년 새해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내년 한 해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벗 인생이었습니다.